대북 제재를 피해 암호화폐를 해외 송금하는 기술을 발표했고 이 박원순 서울시장과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았고 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도 내용에 관심이 많았다. 그다음 검찰청에서 제시한 자료는 아마 사실 개연성이 높고요. 대북 코인 사업이 실제로 존재했고 정치권 인사가 연루가 됐다면 이게 이 큰 사건이다. 정치권하고 연결고리 코인 게이트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고요. 우리 존경하는 금강 원장님, 어제 이제 인터넷상에 아주 떠들썩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 민당의 김의겸 의원께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서 지난 6월 한동훈 법무장관의 그 뉴욕 방문이 이재명 대표 그리고 민당 인사를 수사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어제 그 기사 보셨습니까? 언론에서 어떤 그런 예, 본 것 같습니다. 김의겸 의원님의 주장은 당시 한 장관이 뉴욕 남부 연방경찰청을 방문했다. 그리고 가상화폐 개발자 창시자인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질 그리피스가 2019년 북한 평양에서 열린 이 행사에서 대북 제재를 피해 암호화폐를 해외 송금하는 기술을 발표했고 이것을 뉴욕 남부 연방경찰청이 수사를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 그 비질 그리피스라는 사람이 북한에다가 이 블록체인 암호화폐 기술을 전수한 혐의로 징역형 63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자료 화면 한번 보시죠. 이 자료 화면 보시면은 김 의원께서 지난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한 장관의 출장 의혹을 제기하면서 제시한 자료입니다. 근데 저 자료가 되게 구하기 힘든 자료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쉽게 구할 수 있는 자료고요. 이 미국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의 지난해 9월 28일 기사를 보면은요. 미국 검찰이 비질 그리피스의 이메일을 공개하며 그리피스가 서울시장, 당시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등과 관련 내용을 협의했다. 라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결국 이거는 팩트로 볼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자면 한번 보시죠. 이거는 이제 김의겸 의원께서 지시를 안 했는데 이게 에리카 강이라는 사람하고 비질 그리피스하고 둘이서 이 왔다 갔다 한 이메일이 한 내용입니다. 이메일에 보면은 이 전체적인 게 어떠냐면은 서울시가 이더리움 재단 설립, 부산 북한에다가 재단 설립을 하겠다는 겁니다. 북한에다 재단 설립을 하고 하는데 호의적이다. 또 북한의 이더리움 리서치 센터 이더리움 노드를 설립하는 논의를 하고 있다. 또 연설자 컨퍼런스 스피커라고 되어 있습니다. 컨퍼런스 스피커를 보면은 서울시장, 성남시장, SM 엔터테인먼트 사장 그리고 국회의원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서울시장은 박원순 시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성남시장은 이재명 당시 이재명 시장님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팩트를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더리움 이 창시자 그리피스의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께서 북한의 이더리움 리서치 센터와 이더리움 노드 사업에 대단히 관심이 있었고요. 또 당시 이 그리피스는 이 사업을 추진하려다가 대북 제재 위반으로 63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요. 또 이 그리피스가 박원순 서울시장과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았고 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도 내용에 관심이 많았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원장님께 이게 여쭙고자 합니다. 이게 참 이 메일에 이게 자료가 아마 미국 연방검찰, 뉴욕 남북검찰청에서 제시한 자료면 아마 사실 개연성이 높고요. 만약에 이 대북 코인 사업이 실제로 존재했고 또 정치권 인사가 연루가 됐다면 이게 좀 이 큰 사건이다. 당시 가상화폐를 관리 감독하는 기관의 수장으로서 또 금융수사의 전문 검사로서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저희가 이제 가상화폐 관련 뭐 해외 송금권에 대해서는 검사라든가 조사 중인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필요한 어떤 통계라든가 국민적 관심사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들께 알리고는 있습니다.
이제 지금 말씀 주신 건에 대해서는 해외 기관의 수사 내지는 어떤 사실관계 건이고, 그리고 우리 법무수장께서 그 내용을 어떻게 협의를 하셨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알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제 과거 제가 수사무에 관여했다 하더라도 이제 이런 부분 말씀을 저기 이제 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입장인 점을 이렇게 말씀을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드린 것은 이게 단지 법무부 소관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최근 테나 루나 사태 등으로 국민적인 불신이 만연돼 있고요. 이 가상화폐 더 철저하게 하라라는 국민적인 목소리가 대단히 큰 게 사실이고요. 정말로 이런 대북사 코인 사업이 실제로 존재했고 또 정치권 인사가 연루가 됐다면 또 사실 공약으로 참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만 시장 나가시는 분이 전부 코인 사업을 주장합니다. 근데 코인 사업에 초기 투자자는 상장시킨 다음에 돈 먹고 튀고 나머지 개미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는 이런 행태가 이 개연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정치권하고 연결고리 코인 게이트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고요. 가상화폐에 대한 관리 감독 기관의 수장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꼭 크게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의 말씀도 올립니다. 예, 가상화폐 관련된 금융 관련 법령 위반권에 대해서는 저희도 관심을 갖고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부분 단서라든가 자료가 나오게 되면 유관기관과 잘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세요.